캐리툰 규리야, 여긴... 말도 안 돼. 오늘은 규리 언니가 겪었던 무서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규리 언니는 신입생 시절 친구들과 파티를 즐겨하고 뒤풀이로 꼭 노래방을 찾았는데요. 자기야, 3차는 어디로 갈까? 어디긴 어디야. 당연히 노래방이지. 여긴 좀... 어서 들어가자. 그날도 어김없이 노래방을 찾았고, 여기요, 사람 4명이요. 아이 참, 여긴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없냐? 규리야, 그냥 가자. 여기 뭔가 이상해. 거기 손님이신가요? 아, 깜짝이야. 저희 노래 부르러 왔는데요. 4명이죠? 그럼 저쪽 방으로 가세요. 네. 야, 같이 가. 뭔가 음산한 분위기에 다들 오싹했다고 해요. 뭐야, 기분 나빠. 무서웠던 분위기는 있고 신나게 흔드는데, 유후, 야호, 신난다. 그런데 그때, 뭐야, 시비 가는 건가? 무서워, 규리야. 뭐야, 해보자는 거냐? 야, 남규리, 우리도 쳐. 언니들은 덩달아 벽을 치기 시작했고 시끄럽던 벽은 조용해졌어요. 휴, 드디어 조용해졌네. 야,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무슨 소리야, 서비스까지 주셨는데. 맞아, 돈 아깝지도 않냐? 돈이 아깝기야 하지. 잠시만,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개소리지. 농담이 나오냐? 수상한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봐, 내가 여기 이상하다고 했잖아. 아, 진정해봐. 차여서 우는 거겠지, 안 그래? 엄마! 왜 그래? 저기! 뭐야? 나 너무 무서워, 규리야. 이씨, 이게 뭐한 짓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소리야, 진정해. 야, 안 되겠다. 나가야 될 것 같아. 야, 남규리! 그게 좋겠다. 언니들은 그대로 노래방을 빠져나왔죠. 다음날 날이 밝고 다시 그 자리를 찾은 언니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규리야, 여긴... 그곳엔 폐업한 노래방만 덩그러니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그래서 그때 개소리가 엄마! 하고...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야, 얘들아,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어? 그때 내가 문을 박차고 나갔었잖아. 그랬지? 그게... 왜? 그때 우리 문 앞에 목이 축 늘어진 여자가 서 있었어. 그리고 우리 방 옆엔 방이 없더라. 그날 벽을 친 건 누구였을까?